오늘은 암을 예방하는 밥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우리가 매일 먹죠?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이 밥만 바꾸더라도 암을 이겨내는데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뭐 조금이라도 영양분이 많은 것들, 항암 성분이 있는 밥을 먹으면 더 좋겠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 암 환자의 주식, 뭐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죠? 밥입니다, 밥. 항암 효과에 좋은 두 가지 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현미밥입니다.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백미보다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현미나 배암이, 오분도미 이런 이제 쌀로 만든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벼의 껍질만 벗겨낸 쌀을 의미합니다. 현미에서 쌀 결을 벗기고 쌀 눈을 남긴 것이 배암입니다. 쌀눈까지 제거한 것이 백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은 쌀눈을 제거하고 쌀결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쌀눈과 쌀결에 정말 많은 영양분들이 거의 다 있어서 우리는 사실 백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 좋은 영양 성분들을 다 먹지 않는 거죠. 쌀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쌀결과 쌀눈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백미보다 도정하지 않은 쌀에 훨씬 더 많죠. 게다가 쌀겨와 쌀눈에는 피트산이라는 암 예방 물질이 있습니다. 피트산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주식으로는 백미보다 현미같이 색이 진한 쌀로 지은 밥이 더 좋습니다. 현미의 딱딱하고 거친 식감이 거슬린다면 백미를 섞거나 발화현미, 오분도미, 칠분도미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미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백미를 막 주로 드시다 보면은 이 현미의 식감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거는 다 현미에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현미 반, 백미 반. 혹은 발화현미, 혹은 오분도미나 칠분도미를 드시면 그런 식감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쌀겨와 쌀눈에는 지방이 있어서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두지 말고 한달 먹을 양 정도 구입하셔서 그때그때 소비하는 게 좋고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잡곡밥입니다. 잡곡밥. 잡곡밥은 뭐죠? 뭐 백미, 뭐 보리, 뭐콩뭐 이런 기타 잡곡들 다든 거죠. 식이섬유, 폴리페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잡곡밥은 비만을 막고 건강에 유익한 웰빙식입니다. 잡곡은 종류마다 고유의 유효 성분들이 있는데요. 보리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흑미의 검은색을 내는 성분은 폴리페놀의 하나인 안토시아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제가 과거에도 몇번 말씀드렸죠. 암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흑미와 백미를 섞어서 먹으면 좋다. 물론 흑미만 먹으면 더 좋겠죠. 안토시아닌이 훨씬 많아지니까. 또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 보리는 종류가 좀 있어요. 납작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납작보리는 보리를 기계로 납작하게 누른 보리예요. 이 납작보리로 지은 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비벼 먹거나 말을 갈아 얹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이게 납작보리입니다. 이 보리를 기계로 누운 거죠. 그래서 납작합니다. 또 할매기란 게 있어요. 할매. 이것도 보리인데 세로로 둘로 쪼개어 쌀처럼 다듬은 거예요. 할매기는 크기나 모양이 쌀과 비슷해서 쌀에 섞어서 먹으면은 겉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다 비감은 확 나요. 이제 암맥 같은 경우에 아까 누르는 거죠. 이게 압력을 가해서 납작하게 만든 거죠. 비교해 보면은 할맥은 이제 훨씬 더 입자가 이제 작고 잘랐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맥은 이제 그 쌀과 같이 섞었을 때 그 약간 이질감? 이물감이 적다라는 거죠. 흑미. 흑미는 고대미 하나로 쌀에 조금 섞어 밥을 지으면은 향이 구수하고 검은 빛이 도는 보라색이 됩니다. 정미. 정미 역시 고대미 하나로 색소에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흑미와 마찬가지로 쌀에 조금 섞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메밀쌀도 있습니다. 메밀의 겉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로 쌀에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메밀 특유의 풍미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라이스, 샐러드나 리조토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것저것 반찬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은 이제 늘 밥을 먹죠? 쌀밥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밥을 그 주 곡식을 바꿔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영양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약간 좀 싫어하세요. 약간 좀. 이 좋은 걸 다 알고 있지만 싫어해요. 좋은 거 알겠지만 당장 먹기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제 먹다 보면 또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게 백미가 대량 생산돼서인지는 몰라도 백미가 조금 더 쌉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엄청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싼 정도니까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백미 드시지 말고 현미에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영양 성분, 자연 그들의 그 영양 성분을 이제 드실 수 있고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현미 드실 때 그 배아 성분, 그 이제 쌀 눈과 쌀 겨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농약 성분이 이쪽에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기왕 어차피 건강 상태에서 먹는 거니까 기왕 이제 현미를 선택해 드신다 하신다면은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현미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어요. 이게 어차피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거니까 건강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보다는 어차피 먹는 거니까 조금 돈을 더 주고 유기농 현미를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실제로 그 부분에 가장 농약이 많이 잔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책에서 제가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아 그래 나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유기농 현미를 믿을 수 없다 뭐 말로만 유기농 아니냐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농약 성분들을 충분히 잘 세척을 하시고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잘 몸에 좋은 곡식들 몸에 좋은 밥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식재료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뒷부분에 이제 수많은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사실 항암 식단들이 몸에 좋은데 먹지 않는 이유는 별로 맛이 없으니까 뭐 치킨이 맛있으니까 치킨을 먹는 거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지 좋은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레시피 이 책에 나온 레시피를 참고하신다면은 맛있는 항암 식단, 항암 음식을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만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